정리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절염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질환의 원인은 명확하게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담의 기능이 약화되어 몸속의 면역성에 이상이 생겨 오기도 하며 무리한 관절 사용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기도 합니다. 관절염의 치유를 위해서는 주요 부분을 지지하는 근육의 근력과 인대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과 혈액순환의 흐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관절염에 좋은 요가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호흡을 차분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서 가슴을 확장시켜 주시고요. 양손은 편안히 무릎 위에 얹습니다. 두 손은 손등이 무릎 쪽에 닿도록 하셔서 엄지와 검지를 마주닿게 하셔도 좋고요. 불편함이 있을 때는 편안히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의식은 복부에 집중하시면서 호흡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호흡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숨을 마시면서 좌우 갈비뼈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가슴을 열고 내쉬면서 천천히 긴장을 풀어냅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잠시 가슴 속에 보유하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긴장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흡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요가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우실 자세들은 관절염과 연관이 되어 있는 자세인데요. 특히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간담이 기능이 약해져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힘이, 근력의 힘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손을 사용하실 때에는 10개의 손가락을 활짝 열어서 손가락의 말단 부위까지 그 힘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다리는 펴신 상태를 하시거나 접은 상태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다리는 항상 발등을 늘리셔서 발가락이 머리 쪽을 향하도록 하셔서 10개의 발가락을 힘껏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하시게 되면 우리 발끝에 힘이 길러지고 손가락 끝에 힘이 길러지면서 우리 몸의 근력을 잡는 데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배우실 자세는 정굴 자세인데요. 두 다리는 가지런히 마주 닿도록 모으신 상태에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리 모양을 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손은 편안히 다리 옆에 바닥을 짚어주시는데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긴장은 푼 상태에서 체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에 마음을 집중을 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마실 때는 가슴을 활짝 열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이마나 턱순으로 상체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체위를 취할 때 무조건 어깨는 항상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체위를 취하고 있는 동안 발가락 끝은 하나하나의 힘을 가진 상태에서 체위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상체 들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분히 호흡을 안정시켜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번을 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양손은 편안히 바닥에 두시고요. 어깨는 힘을 툭 떨군 상태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천천히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배와 가슴, 이마나 턱순으로 상체를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체위를 취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숨은 참지 마시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마시고 잠시 참았다가 내쉬고 내쉰 숨을 참는 형식으로 호흡을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가슴 열고 천천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안정시킵니다. 우리가 체위를 할 때 힘을 많이 빼고 그냥 내려가려고만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처음 설명했던 대로 특히 관절 사용을 할 때나 손끝이나 발끝을 힘을 가진 상태에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자세로는 골반 자세인데요. 두 다리를 마주 닿도록 합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가 서로 마주 닿도록 하시고 일렬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두 손은 깍지를 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양손을 편안히 바닥을 짚으셔도 좋습니다. 네, 천천히 호흡과 함께 상체를 낮춰주시는데 이 자세를 하실 때는 서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고관절이 열릴 수 있도록 또한 무릎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열어서 내쉬면서 배와 가슴 내로 양손을 펴서 하셔도 좋습니다. 체를 취하고 계실 때는 호흡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참을 때 관략근도 한번 조여보시고요. 내쉬면서 지그시 어깨를 툭 떨구어서 긴장감을 풀어냅니다. 이제 두 손을 편안히 당기셔서 숨을 마시면서 가슴 열고 처음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호흡을 안정시킵니다. 고관절이나 다리 쪽이 시원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리의 우려를 풀어내는 데도 좋고요. 정확한 힘을 써서 관절을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자세로는 돌고래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자세는 돌고래 자세입니다. 먼저 무릎을 접고 앉은 상태에서 호흡을 안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이제 호흡이 편안해지셨으면 기어가는 자세를 먼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어깨 넓이로 하셔서 바닥을 짚고 계시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짚고 있던 그 자리에 팔꿈치를 내려놓아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깨 넓이를 측정을 해보겠는데요. 양손으로 자신의 팔뚝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팔뚝을 잡으셔서 편안하게 잡히는 위치에서 이제 손을 펴서 두 손은 깍지를 끼워보도록 합니다. 주먹을 꽉 쥐시는데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주먹은 쥔 상태에서 종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주먹을 꽉 힘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단 목과 어깨에는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신 상태에서 발가락 끝을 세워보세요. 천천히 그 상태에서 호흡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툭 떨구어서 어깨에 긴장을 푼 상태에서 잠시 호흡을 반복을 해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호흡을 반복하셨다가 호흡이 조금 안정되셨으면 발가락 끝은 세워진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펴서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다리를 조금 앞쪽으로 당기셔서 다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는 어깨와 목에 너무 무리한 힘이 들어간다 하실 때는 약간 무릎을 접으셔서 힙을 올리신 상태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분히 호흡을 반복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두 어깨는 힘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편안하게 하셔야 되고요. 팔꿈치나 손에는 주먹을 꽉 쥔 상태로 자신의 체중을 지탱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아마 이 체위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김으로써 관절을 건강하게 하고 나의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근육의 인대나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두 무릎을 접으셔서 웅크린 자세로 돌아오셔서 잠시 호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위를 하는 동안 느꼈던 손이나 팔 쪽에 느꼈던 긴장감들을 조금 풀어내도록 하세요.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을 해봅니다. 이때 호흡에 마음을 두셔도 좋고요.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셔도 좋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하실 때에는 벽을 이용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양손을 밀면서 숨 마시면서 상체를 세웁니다. 그대로 상체를 세우셔서 가슴을 열고 호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우실 자세는 우리 옆구리 쪽 측면 부위를 자극하는 자세인데요. 옆구리 늘리는 자세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올리신 상태에서 자신의 우측 다리를 옆으로 접은 상태로 먼저 놓아주세요. 이때 골반선을 일직선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왼손을 무릎과 다리 중간 사이에 바닥을 짚어보도록 합니다. 짚어주시고 천천히 이제 다리를 서서히 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뒤꿈치를 밀어서 하셔도 좋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은 발끝까지 바닥에 닿으신 상태로 체위를 취하시게 되면 다리 측면 부위와 옆선을 정리하는 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 마시면서 오른팔을 들어서 그대로 가슴을 열고 손가락은 사이사이를 벌리셔서 이때 손가락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목과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호흡을 반복을 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마실 때 옆구리와 골반선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긴장을 풀어냅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오른팔 들어서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제 무릎 접어서 잠시 호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들어 올리세요. 마찬가지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직각되게 놓으신 상태에서 자세를 안정시키시고 오른손은 무릎과 다리 사이에 바닥을 짚어줍니다. 이때 무리하게 어깨에 힘은 실지 마시고요. 이제 천천히 왼쪽 다리를 옆으로 펴서 뒤꿈치를 밀어내면서 다리 뒷선이 자극되게 하시고 이 자세가 안정되신 분은 발가락 끝까지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발끝을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이제 천천히 숨 마시면서 왼팔을 들어서 머리 방향으로 펴 올립니다. 가슴을 열고 골반을 지그시 앞으로 밀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골반 앞선과 옆구리 쪽 다리 측면 부위까지 자극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체위를 취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숨은 참지 마시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숨과 들숨 참고 내쉬고 내쉰 숨을 참는 형식으로 호흡을 조금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왼팔을 들어서 상체를 일으키시고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셨으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호흡을 정리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세로는 얼굴 아래 개자세와 영웅 자세, 서서 정글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이 자세를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어가는 자세를 취해주세요. 양손은 어깨폭으로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이제 좌우 다리는 발가락 끝을 세워서 발끝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호흡을 내쉬고 숨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셔서 내쉬면서 팔 사이로 가볍게 고개를 당기시는데 어깨에 힘이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숨을 마시면서 바닥을 바라보시고 잠시 호흡을 조절하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당깁니다. 당겨서 왼쪽 다리는 45도 각도를 틀어주세요. 틀어주시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고 숨 마시며 양팔을 들어 올려서 영웅 자세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를 취하고 계실 때 호흡 자세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를 취하고 계실 때 호흡을 반복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가슴이 들어 올라가도록 하시고 이때 관략근을 조이셔서 하단전 부위에 힘을 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발가락 하나하나를 다 벌리신 상태에서 우측에 너무 힘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면서 두 손을 바닥으로 내리셔서 양손은 다리 옆에 바닥을 짚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펴보세요.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이마순으로 상체를 툭 떨구어서 척추의 긴장도 풀 뿐만 아니라 다리 뒷선의 긴장도 풀어냅니다.
바닥을 짚고 있는 좌우 다리 발가락은 하나하나를 벌리셔서 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와서 바닥을 바라보시고요. 왼쪽 다리 발가락을 정면으로 돌리시고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보냅니다. 다시 차분히 호흡을 정리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바닥에 낮추세요. 무릎 낮춰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내리셔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연결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신 자세는 연결 자세인데요. 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다리에 힘을 고르게 실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호흡이 안정되셨으면 천천히 숨 마시며 처음과 같이 기어가는 자세를 취해주도록 합니다. 좌우 발가락 끝을 세우셔서 발가락이 바닥 쪽에 닿도록 하시고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팔 사이로 고개를 당기셔서 엉덩이가 밀어 올라가는 느낌으로 다리 뒷선에 체중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바닥 보시고 잠시 호흡을 조절하시고 숨을 마실 때 왼쪽 다리를 손 사이로 당겨줍니다. 다시 오른쪽 다리를 45도 각도 돌리셔서 바닥에 발가락이 닿도록 해주시고 숨을 마시며 양팔을 올려서 영웅 자세로 연결을 합니다. 호흡 반복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 자세는 한 20초간 유지하실 수 있으면 조금 긴 시간을 하시면 다리 쪽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한 근력을 키우셔야만 됩니다. 때로 호흡과 함께 체위를 유지하셨다가 이제 내쉬면서 두 손은 다리 사이로 편안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펴셔서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이마순으로 상체를 툭 떨구어서 잠시 체위를 유지합니다. 체위가 정지되셨을 때에는 호흡은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반복을 해주세요. 숨을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면서 천천히 바닥 바라보시고 오른쪽 발가락 끝을 앞으로 돌립니다. 숨 마시며 왼쪽 다리를 뒤로 보내셔서 내쉬면서 무릎을 낮추시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낮추셔서 얼굴 아래 영웅 자세로 체위를 하는 동안 느꼈던 피로감들을 조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흡도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이제 엎드린 자세로 배워볼 건데요. 이제 천천히 배를 바닥에 두고 엎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세는 코브라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손을 어깨 옆에 짚어주세요. 네, 유연성이 없으신 경우에는 두 손을 귀 옆에 짚으셔도 무관합니다. 이제 다리는 넓게 벌려주시는데 천천히 호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세를 하실 때에는 우리 허리에 요추 한 2번 정도가 충분히 자극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관절염 치료점으로도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천천히 호흡을 내쉬고 숨을 마시며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를 내려주시고요. 숨을 참는 순간에 관략근을 한번 조여보십시오. 하단전에 힘이 느껴지도록 하셨다가 숨이 다하면 내쉬면서 배와 가슴, 이마나 턱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두 번을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내쉬고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관략근을 한번 조여보세요. 이제 내쉬면서 배와 가슴, 어깨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상체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허리 부분이 많은 자극이 오시죠? 유연성이 없을 때는 무리하게 어깨에 힘으로 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세를 하실 때는 어깨에 힘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을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합니다. 호흡을 내쉬고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숨을 참으면서 관략근을 조여보세요. 허리 쪽, 우리 척추 옆에 있는 기립근에 많은 자극이 오실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이마순으로 상체를 낮춰줍니다. 차분히 호흡을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셔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체위를 하는 동안 느꼈던 허리 쪽의 긴장감과 혈의 흐름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잠시 안정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이제 다음 자세로는 우리 어깨서기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시고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셔서 우리 목 쪽의 긴장을 조금 풀고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차분히 호흡을 정리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옆을 보거나 무리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추에 근력이 없는 상태 경추의 틀어짐이 더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주시고 양손은 골반 옆으로 가지런히 가져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마시는 숨에 두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먼저 머리 방향으로 넘깁니다. 넘기신 후에 자세를 안정시키시고 두 손은 척추 중간 부위를 짚어줍니다. 이제 편안해지셨으면 두 다리를 펴 올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서 좌우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모으시고 어깨에 긴장을 풀어주세요. 특히 이 자세를 취할 때 우리 경추 뒤쪽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자극을 하시면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는 숨에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왼손 오른손은 바닥을 짚어주시고 어깨에 긴장을 풀면서 천천히 등을 낮추어서 휴식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이 바닥 쪽에 닿도록 하셔서 체위를 하는 동안 느꼈던 긴장감들을 조금 풀어내봅니다. 마음은 가슴에 집중을 하시거나 호흡에 들어온가 나감을 느끼면서 긴장감을 풀어도 좋습니다. 자,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셔서 우리 목 쪽에 느꼈던 긴장감들을 조금 풀어내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다음 자세로는 악어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마주 닿도록 해주시고요. 양손은 양옆으로 수평이 되도록 펴서 손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해줍니다.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셔서 이번에는 뒤꿈치를 밀어내세요. 발등을 수축한 상태에서 체위를 해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높이 들어서 내쉬면서 다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뒤꿈치에 힘을 빼시지 마시고 뒤꿈치를 밀면서 다리 뒷선이 충분히 자극이 되도록 해주세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고개 위치는 반대로 바라보세요. 우측 어깨와 등 쪽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항상 풀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을 해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다리를 올리셔서 내쉬면서 발끝에 혈류를 자극하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를 밀어내셔서 아킬레스건을 충분히 자극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숨을 마시며 왼쪽 다리를 높이 펴서 올리고 내쉬면서 다리를 넘기시고 고개는 반대쪽을 향해 바라봅니다. 이때 다리를 넘기신 후에 바닥에 닿는 것보다는요, 뒤꿈치를 밀어냄으로써 골반선이나 다리 뒷선이 충분히 당김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면서 다리 올려서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두 손은 편안히 골반 쪽으로 가져오셔서
호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체위를 하실 때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우리 손과 다리의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무력화됨으로써 힘을 잃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젊음을 갖기 위해서는 손과 다리를 사용하실 때 항상 말단 부위까지 힘이 미치도록 해서 손을 쫙 편 상태로 하시고 다리도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끝도 벌리신 상태에서 몸을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셔서 항상 자신의 힘을 손끝이나 발끝에서도 느끼실 수 있도록 하시되 목과 어깨에는 긴장을 푼 상태에서 체위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광염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은 특히 여성에게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원인으로는 대장균에 의해 발병하기도 하고 가로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의 결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염증이 생겼을 때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염증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방광염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자세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음과 호흡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잠시 안정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편안하게 모아진 상태에서 가슴을 펴시고 양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얹습니다. 천천히 코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십니다. 마실 때 가슴이 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확장을 시키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어깨에는 긴장을 풀면서 지그시 호흡을 내쉽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마셨을 때 가슴 쪽이 충분히 팽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긴장을 풀어냅니다. 이제 호흡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셨으면 지금부터 요가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편안하게 접어주시는데 우리 몸쪽에 뒤쪽에는 방광경이 흐르고 다리 안쪽으로는 우리 신경이 흐르고 있는데요. 먼저 양 모지를 이용하셔서 복사뼈 뒤쪽과 아킬레스건 사이를 모지를 이용해서 지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두 손을 가지고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그시 지압을 하면서 먼저 가볍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쪽의 흐름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잠시 지압을 해봅니다. 이제 편안해지셨다면 이제 반대쪽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리도 접으셔서 두 개의 양 모지를 이용하셔서 복사뼈와 다리 사이에 지그시 꾹꾹 지압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의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의념을 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두 다리를 펴도록 합니다. 이제 다리 뒷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방광경이 흐르는 오금 부위를 조금 자극을 할 건데요. 다리를 펴는 자세를 그냥 하시지 마시고 손을 이용해서 중지를 이용해서 우리 오금의 가장 중간 부위를 짚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왼손을 이용하셔서 다리를 안정되게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호흡을 내쉬고 마시며 그대로 다리를 펴보도록 합니다. 이때 우측의 중간 손으로는 지금
유유시 지압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다리의 오금을 자극함으로써 방광 쪽의 기능을 좋게 합니다. 이제 천천히 내쉬면서 돌아오셨다가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지그시 다리를 펴봅니다. 중지를 이용해서 지압을 해주면서 다리를 펴기 때문에 다리의 흐름이 조금 원활해집니다. 내쉬면서 지그시 천천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을 다시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시고 가슴을 펴신 상태에서 잠시 머물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리를 접으신 후에 오른손의 중지를 이용해서 오금의 가장 중심 부위를 짚어줍니다. 오른손으로 팔과 다리를 안정시켜 주시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고 마시며 다리를 지그시 펴봅니다. 다리 안쪽에 아픔을 많이 느낀다라는 건 그만큼 방광의 기능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를 끌어당겨 주시고 한 번을 다시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펴서 차분히 호흡과 함께 자극을 바라보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도록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마시면서 가슴을 열고 호흡을 바라보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 쪽이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본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셔서 발등을 늘리시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힘껏 벌려서 체위에 들어갑니다. 양손은 편안히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가슴을 펴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이마나 턱순으로 상체를 낮춰줍니다. 이때 양 어깨에는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는 툭 떨군 상태에서 체를 취해줍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가슴 들고 천천히 상체를 세워보도록 하세요. 이때 몸에 열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체를 반복을 해봅니다. 두 손은 편안히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어깨는 툭 떨궈주세요. 다리 뒷선이 충분히 자극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어깨 긴장을 풀고 상체를 살며시 숙여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편안히 하시고 호흡을 안정시켜 봅니다. 이번에는 골반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두 다리를 가지런히 마주 닿도록 하셔서 뒤꿈치와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방광 쪽의 흐름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도록 다리 안쪽과 다리 뒷선이 충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두 손은 편안히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어깨에는 긴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체위를 준비합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을 가슴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배와 가슴, 어깨 힘 풀고 손은 편안하게 펴줍니다. 체위를 취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그냥 막연히 숨을 참고 계시지 마시고 내 몸이 좋아진다라고 의념하면서 호흡을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쪽의 우려를 풀어낼 뿐만 아니라 방광의 흐름을 매우 좋게 하는 자세입니다. 차분히 숨을 들이마시고 참을 때는 관략근을 잠시 조여서 우리 골반 쪽에 좀 더 강한 자극이 느껴지도록 하셨다가 내쉬면서 어깨를 툭 떨구어서 잠시 유지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손을 당기셔서 숨 마시면서 상체 들어서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다리 안쪽이 매우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은 편안히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어깨에는 긴장을 풀어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어깨 힘을 풀고 양손을 편안히 풀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극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요가를 할 때에는 의식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명상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도 명상이겠죠. 때로 천천히 체위를 유지해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두 손을 당기셔서 양손을 밀면서 숨 마시며 상체 세우시고 내쉬며 처음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흐트러졌던 기혈이 조금 안정될 수 있도록 잠시 유지해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다음 자세로는 우리 옆구리 쪽의 측면 부위를 정리할 수 있는 기울기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펴주세요. 우측 다리를 옆으로 펴주시고요.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보도록 합니다. 폈을 때 다리는 발등을 늘리셔서 발가락 끝을 머리 쪽으로 당기셔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리셔서 발끝까지 그 힘이 느껴지도록 해봅니다. 오른손을 오른쪽 무릎 앞에 편안히 놓아줍니다. 이때 목과 어깨에는 힘을 툭 떨구어서 고개를 약간 기울여주시고 숨 마시며 왼팔을 들어서 내쉬면서 가볍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시는데 숨을 마시면서 옆구리나 늑골 부위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호흡을 잠시 담았다가 내쉬면서 몸이 편안하다라는 느낌으로 툭 떨구어서 잠시 유지합니다. 편안히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잠시 가슴에 담았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이때 가슴이 바닥을 향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가슴을 펴서 천장 쪽으로 향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왼팔을 들어서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호흡을 정리해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처음 위치로 당겨주시고 왼쪽 다리는 옆으로 펴주세요. 마찬가지로 왼쪽 다리는 발등을 늘리시고 발가락을 머리 쪽으로 당겨서 준비를 해줍니다. 왼손은 무릎 앞에 편안히 두신 상태에서 고개를 툭 떨구어 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천천히 들어서 내쉬면서 가볍게 기울입니다. 이때 손가락은 펴주시고 어깨에는 긴장을 푼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체위를 유지해 보도록 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마셨을 때 옆구리와 우리 늑골 주변이 충분히 펴질 수 있도록 잠시 유지하시고 내쉬면서 어깨를 힘을 툭 떨구어서 긴장을 풀어내 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기울이세요. 이때 애써서 다리를 잡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가슴을 펴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펴서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제 척추를 바로 세우시고 호흡을 안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쥐 자세를 취해 볼 건데요. 접고 있는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옆으로 지그시 펴주시는데 무리하게 많이 펴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취해주시고 발등을 마찬가지로 늘리고 발가락 끝을 당기셔서 발끝으로 자신의 몸을 지탱을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엉덩이 뼈가 바닥에 꾹 눌러질 수 있도록 체위를 취해봅니다. 이제 두 손은 편안히 바닥을 짚으세요. 어깨에 긴장을 풀어준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상체를 지그시 내리는데 이때 어깨가 너무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들여 마십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어깨와 등과 허리에 긴장을 풀면서 서서히 내려가 봅니다. 이제 완전히 내려가셨으면 양손은 다리 쪽으로 가져오셔서 편안하게 체위를 쉬어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시면 지금 이 위치에서 모든 의식은 다리 안선에 두시면서 그 부위가 편안하다라고 의념을 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억지로 하시다 보면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리 없이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두 손을 다시
어깨 옆에 가지런히 가져오셔서 양손을 밀면서 숨 마시면서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기어를 안정시킵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차분히 내쉬기를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서 먼저 호흡을 안정시킨 후에 다음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배우실 자세는 얼굴을 아래로 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입니다. 먼저 기어가는 자세를 취해주세요. 두 손은 어깨 밑에 가지런히 손을 편 상태로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발가락 끝을 세우셔서 발끝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숨 마시면서 밑에 가지런히 손을 편 상태로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발가락 끝을 세우셔서 발끝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숨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시고 이제 다리를 조금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이제 편안한 위치로 고정을 시킨 후에 고개를 툭 떨구어서 목과 어깨에 긴장을 풀어냅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는 숨에 오른쪽 다리를 높이 펴서 올려봅니다. 이때 어깨에 너무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지그시 긴장을 풀어내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이때 관략근을 한번 조이셔서 왼쪽 발끝에 힘을 지그시 주세요. 이제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뒷선이 많이 당김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리 뒤쪽은 우리 방광경이 흐르기 때문에 다리 뒤쪽의 경직을 풀어냄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편안히 숨을 내쉬고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펴 올립니다. 이때 보통의 경우 많이 들어 올리려고 애를 쓰시는데 많이 들기보다는 정확하게 골반선을 맞춰서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처음 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릎을 접고 잠시 엎드린 자세로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위를 하는 동안 느껴졌던 다리 쪽의 피로감과 어깨의 피로감을 조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편안히 내쉬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다시 기어가는 자세를 준비합니다. 발가락 끝을 세우셔서 연결할 동작은요, 우리 고관절 쪽을 수정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발가락 끝을 세우셔서 숨 마시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당깁니다. 먼저 오른손을 오른쪽 다리 발가락 앞에 바닥을 짚어서 오른손으로 체중을 잠시 지탱을 해주시고요. 왼쪽 무릎과 발등을 편안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당기셔서 기역자로 다리를 놓아주세요. 이때 관절이 너무 안 좋으신 경우에는 애써서 기역자를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손은 정강이 앞에 가지런히 짚어주시고요. 허리를 세우신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어깨 힘 풀고 천천히 상체를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뒷선과 환도 부위 그리고 고관절 안쪽 부위까지 많은 자극을 줍니다. 그대로 호흡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을 해줍니다. 아마 체위를 취하실 때 이 자세는 보기와는 다르게 많이 힘든 자세입니다. 골반을 많이 들면서 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우리는 많이 사용되는 근육만 아프지 않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왼쪽으로 체중을 지그시 보내면서 좌우축을 조금 맞춰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두 손을 당겨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발가락 끝을 세워주시고 숨 마시면서 무릎과 골반을 양손을 지탱하신 상태에서 조금 들어 올립니다. 들어서 우측 다리를 뒤로 보내주세요. 잠시 어깨에 긴장 풀면서 다리를 편안히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이제 숨을 마시면서 왼쪽 다리를 손 사이로 당겨서 반대 자세를 취해봅니다. 발등을 내리시고 왼손은 왼쪽 다리 앞에 바닥을 짚어서 체중을 지탱하신 후에 오른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고 기역자로 눕혀봅니다.
이제 양손은 정강이 앞에 바닥을 짚어주시고 허리를 반듯하게 하셔서 잠시 호흡을 정리를 해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배와 가슴, 어깨에 힘을 푼 상태로 상체를 지그시 낮춰주세요. 이때 체중을 우측으로 약간 실으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아프기 때문에 많이 왼쪽으로 기울이신 상태에서 많이 하십니다. 계속 너무 편한 위치에서 하시다 보면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그시 몸을 점진적으로 우측으로 옮기셔서 우측으로 하신 상태에서 해주셔야만 고관절이나 우리 환도 부위, 다리 뒷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로 잠시 유지를 해주세요. 머물고 계실 때에는 호흡에 마음을 두셔도 좋고요. 자극이 느껴지는 자극선에 마음을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두 손을 당기셔서 양손을 밀면서 상체를 세웁니다. 오른쪽 발가락 끝을 세우셔서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들어서 왼쪽 다리를 뒤로 가져갑니다. 차분히 호흡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리를 조금 편안하게 당기셔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팔 사이를 지그시 고개를 당기되 어깨에 힘을 주시지 마시고 엉덩이와 다리 뒷선이 자극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난 이게 너무 힘들다 하실 때는 무릎을 약간 접으셔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올리는 느낌으로 체위를 취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숨 마시며 바닥을 바라보세요. 네, 다음 자세로는 직선 자세를 할 건데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당겨봅니다. 이제 왼쪽 무릎과 발등을 편안히 내리시고 좌우 양손을 이용하셔서 지그시 체위를 지탱하신 후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천천히 체위를 유지하시면서 호흡을 반복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잠시 담았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때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양손을 밀면서 다시 한번 숨 마시면서 골반을 들면서 우측 다리를 처음 위치로 팔 사이로 당겨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왼쪽 발가락 끝 세우셔서 마시면서 무릎 펴서 내쉬었다가 마시는 숨에 오른쪽 다리를 뒤로 보내세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자세를 해봅니다. 왼쪽 다리를 손 사이로 당겨봅니다. 오른쪽 무릎과 발등을 편안히 바닥에 내리셔서 안정을 시키신 후에 양손은 바닥을 짚으신 상태에서 숨 들이쉬고 내쉬며 왼쪽 다리를 서서히 펴보도록 합니다. 다리를 지그시 펴서 다리 뒷선과 고관절 앞부분이 대퇴직근 쪽이 충분히 자극이 되도록 체위를 유지해봅니다. 골반의 우려를 풀 뿐만 아니라 심장과 방광 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왼쪽 다리를 팔 사이로 당기신 후에 발가락 끝을 세웁니다. 천천히 숨 마시며 왼쪽 다리를 뒤로 보내세요. 이제 내쉬면서 무릎을 낮추시고 팔꿈치 가슴 순으로 낮추어서 엎드린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양손 편안히 펴서 오른쪽 뺨을 대고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체위를 하는 동안 느껴졌던 신체의 부담감들을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안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다리 쪽이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꾸준히 수련을 하시게 되면 하체 쪽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자세로는 우리 척추 뒤쪽에는 방광경이 있기 때문에 등 쪽을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을 해줄 겁니다. 먼저 두 손은 어깨 옆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이마나 턱을 바닥에 대주세요.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호흡을 잠시 안정을 시켜봅니다. 숨을 내쉬고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숨을 참는 순간에 관략근을 조이셔서 하단전 부위의 힘을 잠시 유지한 상태로 체위를 머물다가 호흡이 닿으면 내쉬면서 배와 가슴, 이마나 턱 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호흡이 거칠지 않도록 호흡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체위를 반복합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아진 상태에서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상체를 펴서 올립니다. 어깨는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관략근을 한번 조여보세요. 내쉬면서 배와 가슴, 어깨에 힘을 풀고 천천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은 풀어주시고 왼쪽 뺨을 대고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허리나 등 쪽에 두면서 이 부위가 편안해진다,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호흡을 반복을 해봅니다. 모든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증이 생기듯이 마음이 편할 때에는 몸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리 쪽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그 부위가 좋아진다라고 이념을 하시면 훨씬 더 몸이 빨리 회복이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 자세로는 허리 쪽을 정리하고 어깨나 등뒤 쪽을 정리할 수 있는 엎드려서 상체를 비트는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 양손은 머리 뒤로 가져가서 깍지를 끼도록 합니다. 팔꿈치는 모으셔서 귀에 붙여주시고요. 호흡을 내쉬고 마시면서 왼쪽 팔꿈치를 들어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상체를 틀어봅니다.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긴장을 풀어주시고 골반은 우측의 측면 부위가 바닥 쪽으로 닿도록 해서 체위를 유지해봅니다. 머물고 계실 때는 골반의 앞부분이나 우리 옆구리나 늑골 주변이 조금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호흡과 함께 진행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잠시 참았다가 내쉬면서 어깨와 등 쪽에 긴장을 툭 떨구면서 체위를 유지해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팔꿈치 들어서 내쉬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정리하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며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서 내쉬면서 상체를 틀어주세요. 머물러 계실 때에는 숨 참지 마시고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보도록 합니다. 숨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팔꿈치 들어서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이제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시고 손도 풀어서 등을 대고 누워서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로 하시고 양손은 한 20cm 정도 띄어서 손등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하셔서 호흡을 정리해봅니다. 발끝에도 긴장을 풀어내시고 무릎과 골반, 양 어깨에도 긴장을 서서히 풀어냅니다. 호흡에 마음을 두시면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